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놓친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다가오는 기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 적절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원전 60년 로마의 줄리어스 시즈는 폼페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펼쳤습니다. 시저가 갈리아 지역에 원정에 가 있었고 로마에 남아있던 크라수스는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 혼자 있던 폼페우스가 언론과 결탁을 해서 이제 삼두 정치를 청산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군대를 시저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폼페우스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로마로 돌아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시저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향해서 진군해 갔습니다. 시저가 로마의 경계선인 루비콘강에 도달했을 때 폼페우스로부터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네가 토항을 배우면 네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군사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외 원정에서 지친 군사들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항복을 하고 우리의 목숨이나 부지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투항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진격하라고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저는 폼페우스를 몰아내고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만약 줄리어 시저가 루비콘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시저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 이건 누구에게든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올바른 지휘를 결단을 내릴 때 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마음이 안절부절해서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환자는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CEO가 그러한 결정을 잘 내려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염려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한지 몰라, 왜 이렇게 뭐가 모자라는지 몰라 수근거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재직들을 들어서 하나님 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의 결단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는 잃게 되면 내가 잃어버리겠노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서 열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린 자식을 일찍이 잃어버려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남의 집 종살이도 하고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꿈 해몽을 잘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야곱은 이제 막내 베냐민만 집에 남겨두고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양식을 좀 동량을 얻어오너라 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유대 땅에서 온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은 감히 그 동생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린 동생이 어떻게 저런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상상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의 눈을 마주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로부터 이제 얻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를 둔 그러한 동생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각별한 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한동안 끼니를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니까 다시 그들은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NO!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셉이 이끌고 온 70명의 가족들이 모두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때 아주 힘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제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예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이렇게 되면 잃어버릴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을 따라온 70명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베냐민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서 그는 베냐민을 보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식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안 돼라고 할 때와 언제 예스라고 할 때를 알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70여 가족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